주신 본문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신앙경주,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를 했지만 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손으로라도 또 인사 공례하시고 손으로 또 흔드시는 분들 흔드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귀중한 그 인생 철학, 이것을 확실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가 세운 목적만큼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세운 목적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반역이 없으면 맞추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안 세우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향방도 없이 그냥 그저 하루 눈 뜨면 그냥 뭐 깼으니까 살아가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아무런 고민이나 근심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인생에 이루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근심 혹은 행복이나 불행도 분명히 그거는 자신이 세운 목적에 따르는 겁니다. 왜 고민이 됩니까? 내가 세운 목적이 잘안 이루어지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막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행을 느끼고 행복은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세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잘 나갈 때 우리가 또 행복하고 감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잘못 세우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웃지 못하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우면 그게 곧 실패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그러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지침, 목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뭐 흐지부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삶도 아니고 게으른 삶도 아니고 목표를 향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럽을 뒤집어 엎은 사람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신앙의 어른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목적은 자기 스스로가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목적을 세웁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세우거나 어떤 때는 남이 세운 목적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내 달란트, 내 역량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참 좋아 보이고 남이 성공한 것 같아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따라해 무작정 따라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위치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나도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제일 이제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 친구가 결혼하는 거 보고 내 친구들 다 결혼하네.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방랑 간다고 친구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결혼이 뭐며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이게 뭐 준비가 나가 됐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야, 내 친구 그 잡지 보니까 수준이나 뭐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 시기심 질투심에 나는 조금 더 나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얼굴도 좀더 낫고 뭐 실력도 낫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나은 거를 조금이라도 더 나게 하려고 막또 몸부림을 칩니다. 순전히 이제 질투로 결혼을 하는 거죠. 친구가 결혼해서 나도 해야지. 나는 더 잘된 결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결혼은 실패하기가 뭐 십상이죠.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봤더니 제목 잊어버렸는데 결혼했던 자녀들이 다섯이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오고요. 다 실패해가지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결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어디 결혼이게만 그러겠습니까? 직업도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 전공을 요즘 뭐가 좋다더라. 뭐가 잘 나간다더라. 근데 자기 달란트가 있고 자기의 그 페이스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걸맞는 것이 있거든요. 또 누구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강요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부모는 그 아이를 의사가 되게 하려고 그냥 고집을 하는데 얘는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막 말리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때 누구 때문에 선택했느냐, 뭐 때문에 선택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동기가 처음부터 질투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목적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신 목적.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그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세웠어요. 그 목적은 다잘된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내잘 되는 거. 내가 인생에서 내 멋진 야망을 이루는 거. 여기에 두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또 남도 아닙니다. 남도 아니에요. 질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세운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목적을 내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 남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목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신 목적. 그걸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인생을 살수 있었고, 정말 열심으로 아름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또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제 여기서 달려가느라. 그래서 이제 경주하는 신앙, 경주 신앙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경주 이래야 되는데 짧게 신앙 경주. 달려가는 신앙이었어요. 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100번을 읽어보고 1000번을 읽어봐도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저도 정말 지난주 10절, 11절부터 해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원문에는 몸을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볼트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100m, 200m 달릴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땅에 완전히 엎드리죠, 이렇게. 뒤에 발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45도쯤 돼가지고 세워져 있어가지고 거기 발판 딱 있다가 땅 하면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뭐 그래서 볼트 별명이 인간 탕환인가요? 예. 그게 막 100m, 200m 달려갈 때 옆을 돌아보고 뭐 뒤를 돌아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한눈 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총력을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다 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전력 질주하는 그 경주하는 그 모습, 그 자세, 거기에 바울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장은 뭐냐? 주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총력 질주하는 거예요. 총력 질주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반눈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이 말이죠.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뭐 추상적인 이론이나 뭐 윤리적인 어떤 뭐 철학, 뭐 윤리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앞에서 나온 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그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 것을 보면 가말리엘 같은 아주 뛰어난 어떤 스승, 그 당대에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인 것으로나 아주 최고로 알아주는 그래서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했죠. 거기다가 철학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가가지고도 철학자들에게 너희들 철학 좀 하냐? 나도 내 실력 한번 내놔볼까?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쫙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교와 철학이 같이 합쳐진 뛰어난 어떤 학자, 그 당시에 이제 필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런 필로 같은 사람, 가말리엘 같은 아주 대학자면서 종교적인 것도 딱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종교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들, 실력들을 갖추고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본래 아마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이 있었죠. 이 열심이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각에 이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하고 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공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꼬꾸라진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데 언제였다 그랬죠? 정오가 되었을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한밤중 같으면요, 이게 뭐 내가 뭐 꿈에서 환상을 봤나? 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이런 걸 봤으면은 내가 환상을 봤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낮에 그것도 어디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딱 그러죠. 여기서 참 사도 바울이 참 야무진 사람이에요. 알돌처럼 아주.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절을 하든지 뭐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럴 텐데 주여 누구십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로 네가 담에서 거리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금식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깨어지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오던 것, 자기가 생각하던 것들, 자기가 열심히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다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게된 거예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적 그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쏟아붓고 그렇게 달려오던 길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상고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게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그때 더욱더 예수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신앙도, 그의 이상도, 인생 목적도 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예수께 붙잡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까지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포로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사람.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뭐 예수는 그냥 하나 겉다리로 그냥 믿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내 인생의 이상, 목표, 내 생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 예수, 예수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취미도, 목적도, 내 모든 삶의 이유. 내 모든 삶의 이유. 예. 비슷한 복선순위 있잖아요. 예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단을 바꾸는 게 아니고,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찬송하잖아요.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뜨겁게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열심인지 모르겠대요.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는
굉장히 이제 꿈나라로 가시더랍니다. 삼청천으로 갔는지 뭐 자관 어디로 이제 갔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 문강서로 이제 가신 목사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사흘 내 그러더래요. 어떤 부흥이 하면 앞에서 그냥 막 찬송 뜨겁게 하잖아요. 그때는 막 살아서 그냥 막 펄펄 뛰면서 그냥 막 찬송을 하는데 말씀만 시작했다 이러면 그냥 꿈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흘 내내 그러시길래 이제 예배가 이제 그 부흥회가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더니 그냥 막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당기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무당기가. 그게 뭔가 하면 시끄러우면 이 사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무당, 뭐 굿하는 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바로 밑에가 무당집이었는데요. 굿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또한 가지, 이제 또한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또한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5번 이혼을, 세 번인가? 제가 이제, 세 번인지, 5번인지 제가 이제, 세번 이혼을 하고, 세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꾸 이제, 아마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했겠죠. 의사의 설명으로는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생물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간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어떤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예수 믿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앞에 무당기가 있는 좀 남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어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쪽입니다. 앞에 쪽에는 아직 무당기가 남아 있고 예배 시간이 좀 졸고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인생 목적이 바뀌었어요. 수단은 조금 무단기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수단은. 근데 수단은요, 조금 문화적인 면이고, 그건 조금 어설퍼도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세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죠. 아기 낳는 게 목적이죠. 수단은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아기 낳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질 않았어요. 수단만 바뀐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절에도 가고 했던 것이 그냥 교회로 수단만 바뀌었지 목적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자유가 있는데요. 된장국을 먹을 수도 있고 카레를 먹을 수도 있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인생의 큰 줄기를 보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이끄신 거죠. 그죠? 내가
착한 선택인 게 절대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으려고 아마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도 그럴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뒷문으로 도망가든지 골목에서만 하면 저쪽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고 오면은 막 바쁘다 이러고 안 믿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어도 멀찍이 예수님하고 멀어지려고 그랬죠. 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를 강제로 나를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꼼짝없이 주여 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이전에 줬던 거 다 버리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나오도록 주님이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이 당장 천벌을 내리셔가지고 지옥 밑구덩으로 집어넣으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도를 부르셨는데 딴짓한다? 딴 데로 간다?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예수께 포로가 됐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적 나는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요. 신앙이 다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사고잡으셨느냐.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도 나오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 사람은 이제 고급 신앙이죠. 수요기도회도 나오는 사람. 예, 중간 새벽기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가르는 게 좀 문제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온 사람들 중간급 주일날만 나온 사람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좀 나눠본다면 그래도 그 참 귀한 것이지만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로잡혔다는 것,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건 좀 수동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이 포로를 잡으셨으니까 나는 뭐 억지로 할 수 없이 나는 저 옛날에 목적을 하던 것으로 나는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냥 막 목 개줄 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균형 있게 나오는 거죠. 포로 잡혔어요. 근데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거기에 달려간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주님이 포로를 잡으셨고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있는 힘을 넣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가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이루실 줄 알음이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세요. 3장 끝에 보시면 뭘 이루신다고 그랬습니까? 특히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아, 그럼 주님이 변화시키시면 와 그냥 널널하게 있으면 주님이 변화시키시겠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일은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내 편에서도 생각해봐야 돼요. 2장 13절로 오시면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막 불붙는 소원, 끓는
손을 줘서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싶어. 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착한 아들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 소원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포로 됐으니까 바울은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바울은 네가 미쳤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 내가 하던 거 주님 실패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이 세워주신 목표, 그 길로 가는데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노예인데 자유한 노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 아이고 오늘 주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탁 치시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왕 주께 사로잡힌 거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그런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가서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는 분을 여시고 예비하시는 새 은혜, 새로운 축복 주실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아침에 예, 머리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포마드 바르면서 아, 뭐죠? 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러면서 이제 딱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노예, 감사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는 이런 자리에 나를 두시다니 하, 감사했거든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주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더 깊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몇 절이죠? 12절을 본문 시작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사도바울의 신앙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발밑에도 잘 못 바라봤는데 근데 자기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요 충분히 성숙했다는 단어거든요. 자기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신앙의 충분히 성숙한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하면요 너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 죽일 때 옆에서 옷을 찢기면서 가편통 편 사람입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죽을 때 모습을 안 합니다. 바울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그냥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서 계시는 것을 보는 도다 보면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아멘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기 생명을 요구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갔단 말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 가지 못했다라고 여기 본문에 여기 써있지 않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습이야말로 스데반의 모습이야말로 완성이고 성숙인데 아직도 자기를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기를 너무 과시해요. 다른 사람이 순교하는 거 보고 책을 읽거나 뭐 영화 보고는 나도 뭐 까짓고 뭐 나도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든가 남이 뭐 참았으면 아유 뭐 나도 참을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뭐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아니고 훌륭한 교인들이 요즘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얘기 아니에요가 아니고 훌륭한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데 나는 거기에 절반이라도 낄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센 신앙일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훌륭한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데 나만 잘나고 라든가 아유 그 중에 나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유 기가 가려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자꾸 사람들이 내 얘기하지? 이런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끼어야 될 텐데 이렇게 겸손히 하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다 그러다가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미마지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그는 실패한 것도 맞고 자기가 이은 것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가는 곳마다 선교에 승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가 아름답게 힘있게 부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바로 내가 교회 몇 개 세운다 세워볼래?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교회 많이 세운 사람 막 이러면서 자기의 또 신앙의 체험 3층점까지 갔다 온 사람 있어? 주님 직접 만난 사람 있어? 주님께 직접 부름을 사도로 받은 사람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자랑하고 아니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실패한 것도 많이 방해가 되죠. 운동 경기하는 것 딱 들어보면요. 아나운서하고 해설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저 선수는 지난번에 그 실수한 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막 오면 그 전에 실패한 그 기억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뭐 징크스라고 뭐 보통 막 얘기하기도 하죠.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지점만 하면 또 그런 실수가 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모르게 막 손이 떨리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예, 저 선수가 참 잘하고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 실수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잊어버리는 거 이게 참 축복입니다. 건망증. 잊어버려야 되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실패한 것도요. 과거의 아픈 상처 추억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내다 버리세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거 다 잊어버리고 성공한 거 자기가 세운 공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유 실패한 거 잘한 거 이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못 달려가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이라는 것.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도 닮기 원하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자꾸 헤아려 보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서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아니고 표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돌아보니까 내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어디 평생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천국 가서도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삼층전 갔다 왔다고 해서 다 체험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맛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말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래서 16절에 15절은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예. 그 장면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개들이 나왔고 막 그랬잖아요. 3장 2절에서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단 중에서는요. 이상한 그 신비주의적인 영적 비밀을 알면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처럼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 신비한 지식을 우리 모임에 와서 뭐 공부해볼래? 너도 그거 터득하면 완전해져. 그 다음에 또 뭐하죠? 그러면은 삶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영지주의자가 바로 구원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누구누구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구원파는 지금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가 있고 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고백할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사는 삶은 천국 가는 것과 내 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짓잖아요. 그런 영지주의의 형태군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달리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럼 달려가셔야 되죠.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구원파? 신천지?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내가 믿은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조금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바울 같이 전력 질주를 하고 계십니까? 멈추고 있습니까?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 네. 그리스도가 기준인지 옆에 사람이 기준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만 내가 전력질주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위로부터 부름의 산, 부른 부름의 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많은 욕을 듣고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냐고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오해와 잘못된 비난 생각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칭찬과 사람의 비난에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냐고 부름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멈추어 계시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혔습니까? 예수님의 포로가 됐습니까? 주님 내가 삶의 수단만 바뀐 거 아닙니까? 목적도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기준입니까? 주님 더 닮기 원합니까?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포로된 것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모든 취미도 내 인생의 스타일도 예수로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